자, 저희가 방수 테스트를 위해서 신문지예요. 신문지는 절반은 세라믹 시공이 되어 있는 곳,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은 세라믹 시공이 안 되어 있는 곳, 이렇게 해서 방수 테스트를 할 건데요. 자, 저희가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자, 조금만 살짝 뿌려볼게요. 자, 동일하게 뿌릴게요. 저희가 지금 방수 테스트를 진행을 약 한 5분 정도 할 거고요. 5분이 지났고요. 저희가 이 물기를 한번 닦아서 다시 한번 이제 뒷면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가서 뒷면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세라믹 시공이 안 되어 있는 곳, 세라믹 시공이 되어 있는 곳, 방수가 확실히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뿌려서 다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지금 이 보면은 세라믹 시공되어 있는 곳을 보면은 뭐 수분기를 뭐 머금고 있다든지 그런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동일하게 물을 뿌려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다 뜯어지지만 세라믹 시공하는 데는 물을 머금지 않았기 때문에 안쪽 제가 지금 두 겹째 지금 벗겨내고 있는 거예요. 자, 세 겹.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건가 보네요. 마지막 장. 이렇게 방수가 되기 때문에 염화칼슘이나 뭐 이런 녹 부식으로부터 차량을 안전하게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코리아입니다. 오늘 입고된 차량은 K5 차량인데요. 한 1년이 안 된 것 같아요. 1년이 안 된 차량이에요. 저희가 하부 청소 작업이 진행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차주분께서는 휀다 방안까지 같이 추가로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시공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K5 저희가 하부를 전체적으로 다 뜯었어요. 탈거 가능한 부품들을 다 뜯었고요. 지금 차량 한번 가까이 모아보세요. 지금 이 머드 하부 커버죠? 하부 커버를 탈거를 했더니 지금 이렇게 염화칼슘이 이렇게 많이 묻어있어요. 염화칼슘. 다 염화칼슘이죠? 지금 저희가 하부 커버를 뜯었고요. 지금 이쪽이에요, 이쪽. 하부 커버 자리가 이쪽. 지금 저희가 이런 부위들을 다 알콜 세척을 다 할 거고요. 지금 많은 부위에 지금 이분 염화칼슘 다 알콜 세척을 깨끗이 한 뒤에 작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K5 저희가 전처리 작업을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볼트류라든지 그 다음에 볼트너트류, 그 다음 커넥터, 전자기기 센서, 엔진 미션은 모두 보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환원제까지 모두 다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용접 부위에는 전부 다 녹 환원제를 적용을 시켜드렸고요. 자세히 보여주세요. 그런 이런 부위들, 이런 용접 부위들, 여기 가장 먼저 발생하는 부위들은 저희가 환원제를 적용해드리고 있어요. 선박용으로 쓰이는 환원제를 적용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녹 부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차주분께서 추가적으로 요청해주신 펜다방음입니다. 펜다방음은 펜다 커버를 탈거하고 스틸 부위에 진동이 일어날 만한 곳에 제지매트가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탈거했던 머드커버에는 흡음제가 적용이 됩니다. 세라믹 언더코팅 시 저희가 서비스로 적용해드리는 게 앞펜다 격벽 방음 풋매트고요. 두 번째로 녹 환원제 적용입니다. 자, 이제 모든 전처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될 거고요. 네, K5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볼트류들, 너트류들을 알루미늄으로 코팅 처리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너웍스까지
깔끔하게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하부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빠짐이 없어요. 빠짐없이 시공을 해드렸고요. 저희가 일정하게 균일한 도포로 시공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핸다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철 작업으로 스틸 부위에는 대지매트를 적용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세라믹까지 완벽하게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 저희가 서비스로 적용되는 거는 핸다 벽벽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추가적으로 요청되는 핸다 방음 같은 경우에는 자 재진매트가 적용이 되고 저기 본넷 벽벽에는 또 하나의 방음 폼매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철거했던 머드커버에는 이렇게 흡음재가 적용이 됩니다. 흡음재가 적용이 되고 이 흡음재는 불이 붙지 않고 물이 스며들지 않는 그런 난연 소재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진 미션을 제외하고 나머지 스틸 부위에는 정확히 시공이 되었고 지금 이렇게 줄줄 흘러나오는 것들은 이너왁스예요. 홀 안쪽 내벽에 정확히 360도 회전해서 저희가 이너왁스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알루미늄 코팅 안 되어있는데 알루미늄 코팅도 빠짐없이 시공이 되었습니다. 자,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차주분께서 쉽게 볼 수 없는 하부를 저희가 최대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영상으로 담고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와서 보여주시면 엣지 부위도 정확하게 여기 잘린 단면이죠? 단면까지 완벽하게 시공을 해드렸기 때문에 노부식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겠고요. 자,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제 부품들, 탈거했던 부품들을 이제 재장착하면은 세라믹 언더코팅 시공은 완료가 됩니다. 저희 브리즈 코리아 전국에 16개의 매장이 있는데요. 대표번호 1688-2516으로 전화주시면은 원하시는 지역의 번호를 누르셔서 상담 및 예약을 하실 수 있습니다.